어느새 4.3이 일상이 됐습니다. 4.3의 아픔과 통환을 알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사람. 침체됐던 일본 내 4.3 위령제를 특유의 문화적인 감성과 에너지로 재탄생시킨 사람.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 조동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화창한 4월의 봄날, 도쿄에 있는 호쿠토피아 사쿠라호를 찾았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마련되는 오늘, 그간의 결실이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과 기대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매해 4.3 위령제를 기획해 이끌어오고 있는 조동연 대표 역시 마음이 바쁜데요. 20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이번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큰 회장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령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조동연 대표와 막역한 김석범 선생도 함께했습니다. 조동연 대표는 1997년 김석범 선생을 만나 4.3 운동가의 삶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후 4.3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 대표를 맡으며 50주년 위령제부터 이끌어왔습니다. 김석범 선생의 인품이라든가 그런 데 상당히 좀 느끼는 게 많았고, 그러면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실행을 만들고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4.3이 일본에서 바로 설 거 아니겠는가. 근데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같이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이념 갈등으로 위령제 참석에 소극적이었던 제1본 대한민국 민단도 이번 위령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차이는 접어두고 4.3의 아픈 역사와 상처,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희망을 읽어갑니다. 민단 総体としては動いてないんです。でもやっぱり心ある人たちが集まってきて、そのまあ総連、まああの、えっと、笹々子で被害を受けて日本に来た方々の多くはやっぱり総連の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まあそういう方たちともその、 반성도 그리고 これ 각국 전망을 다시 いきたいという思いだと思うんです. 드디어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쿄 전역에서 온 제일 동포와 4.3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기대감을 보여주듯 1,500여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위령제 1부는 제주도 4.3 항쟁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는 제목으로 김석범 작가와 문경수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는 실상, 그 안에 묵직한 울림이 장례를 채웁니다. 뭐 세신적으로 고로시대 인간의 나이모노를 지구리하네로. 근데 이마 70주년도 남도리마스けども 트라우마 これ43秒、43秒というのは、43病、43精神病のことでして、日本で43の問題を考える場合は、どうしても南北和解ということを抜きに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これは韓国以上に切実に43の問題解決にとって南北和解が重要だって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で、そのことを踏まえると、今後の日本の43運動っていうのは、 4.3이 그 48년도에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일본에서 4.3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운동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그러면 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4.3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의 4.3 행사는 1년여의 정성을 기울여 이뤄집니다. 매달 실행위원회가 모여 그간의 점검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 연산의 아래로 조도현 회장이라든가 그런 유지들이 사상 김섭번 선생의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일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는 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뭐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그 지식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정치를 압도할 만큼의 문화성이야말로 4.3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온 길. 4.3으로 인생 2막을 열기 전 조동연 대표는 도쿄 조선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22살부터 신문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그다지 녹록지 않았습니다. 4.3의 광풍을 피해 어머니 품에 안겨온 땅.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제 교포들이 그 당시에 일한다 해서 뭘 하겠어. 분팔이 일을 어머니도 여기저기 한 기억은 있어. 그러니까 타타미로 하면은 3조, 3개밖에 없는 데서 같이 들어오면서 막 가난했지만은, 근데 보면은 여기 아라카와에 또 조선학교가 있었거든. 거기에 5학년부터 편입했는데 거의 다 가난했어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 차별과 멸시 속에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비록 살기 위해 머나먼 일본 땅에 건너와 모진 고생을 했지만 자식에게만큼은 그 멍에를 남기고 싶지 않던 부모님. 여느 제1제주인들이 그랬듯 조동현 대표의 부모님 역시 거친 삶 속에서도 삶과 희망을 키우셨습니다. 조동현 대표를 키운 팔 역시 부모님께 보고 배운 끈기와 정신력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 함께 해준 벗이 있어 든든했다는 조동현 대표. 동창의 날이면 이토록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3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명 좀 이북에 귀국한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 회장 돼가지고 우리 그 일반에 동창회를 매해 하고 있는 거야. 비교적 그 공부도 잘했고. 마, 반장 말은 잘 안 들었어. 어릴 적부터 뚝심 있던 성격. 4.3 활동에 쏟는 열정과 노력을 알기에 응원해온 친구들입니다. 많이 참가해주고 자기 친구들, 여자 친구들 많이 데려와주거든. 4.3 우리 모임이 있어요. 4.3 사건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 장사도 우리 같은 동창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말 뭐라 할까 뭐. 아니 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 本当 自慢 자만이죠.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도쿄 우에노에 위치한 식당. 정치적 모순에 부딪혀 잘 나가던 사이부 기자 생활을 접고 낸 꼬치구이 집입니다. 그 세월도 자그마치 25년입니다. 수십 년 주방에서 일해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지혜를 모으면은 정성 깊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하자.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거. 그거에 우리 가게의 하나의 폴시지. 꼿꼿했던 자존심도 장사를 위해서 버려가며 가게를 키웠고 이제는 어느덧 6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던 4.3 운동. 직원들의 신뢰와 이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社長はですね、私は社長ともう20年ぐらいの付き合いですけども、社長はやっぱりもう社員思いですし、私も社長が社長みたいな男になりたいといつも思っています。憧れの存在です。それでもここのお店は結構中心に来て、まあ、その四三のことやいろいろ話とか、あと関係者の方とかと一緒に来ていろいろやってるところを見てますんで、だからまあ本当忙しそうだなと思いますね。조동현대표의사회적인활동에가장큰지원군이라면역시나가족입니다사회부기자시절만나결혼한아내고영희씨와딸조미아양오늘은한가득물건을챙기느라손이분주한데요이상자가도착하는곳은함경북도바로형님내외와조카들이사는곳입니다철마다필요한물건을챙겨보고싶은마음까지가득담아보내드립니다1960년도에아무래도우리집안자체는여기조천년계통이거든그래서한국에그주반당했을때는목숨도위험하지않느냐해서부모님들이그때는이북이아직그래도괜찮지않느냐하는생각이우리잘모르잖아요그래서귀국선이1959년에떠났다고생각해요근데1960년그때우리형이이북에귀국을했죠그러니까우리가가족이모여산기억이거의없어요아들삼형제중막내인조동현대표북한에는둘째형님이계십니다떨어져지낸지60년이다돼가는세월그저그리운마음을편지에담아주고받는것이가장큰위안입니다분단과 4.3 끝내조선적으로살아갈수밖에없는 4.3 운동가자식들에게폐를끼칠까숨죽여사신부모님역사의장벽에갇혀헤어진형제조동현대표의삶을반추해보면현대사의아픔과상처가오롯이새겨있습니다4.3의대중화세계화를위한다리를놓는것이책무이자보람이라생각하는조동현대표걸음을멈춘곳은바로김영란무용연구소입니다처연하면서도비장한군무로순환의역사를무대위에풀어내고있는김영란무용연구소단원들때론말보다더진심어린언어가되는몸짓으로치유의말을전하고있는데요강렬하게 4.3의 메시지를전하고있는젊은예술가들조동현대표는몸소느껴온시대의목소리와상황을전합니다3만명이무참하게죽은그런장부도다없애버리는거야4.3 이라는말자체를못하게만들었어그러니까기억을전부땅속에묻어버리고그러면제주사람들도 4.3 이라하는소리만하면은빨갱이취급당하니까다무서워가지고말을못하그것이한40년약반세기동안 4.3 이라는게이역사속에서없어졌다이거지이번에70년대제주 4.3 은대한민국의역사입니다제주도의역사가국가의역사조동현대표는 4.3 을단순히제주의이야기라고치부해선안된다 4.3 을통해나자신을승화시켜가는것이라이야기해왔습니다역사의상흔과의미를좀더크게생각하길바라는조언진심어린무대의원동력이되길바라봅니다 4.3 이대한민국의역사다어떤나는일본사람들은이건 동남아세아의역사다일본의역사이기도하다왜모든게여기에불안정한건우리한반도의분단이다그러면분단이왜분단됐는가만일에일본의식민지가아니었으면은적어도이게공산국가대중주의자본주의가분단은없었지않느냐
그러면 일본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같이 책임을 느끼고 그래서 같이 운동에 합세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고. 앞으로 잘 합시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고향 출신인 것만큼 또 사상 사건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바람에 잡음을 주는 데 있어서도 더 깊이 있게 또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일부터 제주도 가기 때문에 평화공원에서 더 많은 거 배울 수 있도록 잘 많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가득한 이곳. 평범한 일본인들로 구성된 소레이유 합창단 연습실입니다. 능숙하게 한국어 노래를 소화하는 소레이유 합창단. 노래의 배경까지 공부하며 한국 노래를 연습해왔는데요. とても重要な機会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それで眠らざる南の島はその頃歌われてなくて、みんなに忘れ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ごく歌いがいがあって、で今年の43の集会に行か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3回も4回も皆さん歌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やっぱり43事件の学習会を知って、本当に多くの方が亡くなったっていうのもあるし、やっぱその辺をすごく思いながら歌っていましたね。 제주 4.3 위령제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른 소레이유 합창단. 공연은 조동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외로운 돼지, 일본 글이거든. 우리 받침대로 쓰면서 다 이것을 한글로, 일본말로 고치고. 잠들지 않는 남도, 보리밭, 그리고 아침이슬. 이 세 곡을 전부 한글로, 한국어로 할 수 있도록 우리말 전부 배우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4.3의 관련, 4.3의 참극. 그리고 4.3의 정당성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연습하면서 따로 강연회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65주년 때 화면도 있는데 リハーサルはすごい風で、すごいもう風に負けまいと。で、本番はすごくもうカラッと晴れて、それで皆さんが聞いてくれたのが非常に嬉しかったですね。生々しく今も。いえいえ。 가수 안치환 씨가 4.3 70주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래도록 불려지지 못했던 노래. 이제야 비로소 제주 섬을 넘어 도쿄에 울려 퍼집니다. 천영의 땅을 떠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를 얘기합니다. 어느덧 독보적인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쿄 4.3 위령제. 해가 갈수록 4.3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더없이 뜨겁습니다. 뭐 이제는 4.3에서 하는 게 여기에서는 유명하게 되고 있으니까 다 오거든. 가면은 재미있다 하는 그 재미가 아니라 뜻이 있을 것이고 볼만하다, 참가할 만하다. 공부도 하면서도 이부의 예술도 꼭 좋은 예술을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 그게 하나의 나의 자신감인데. 그러니까 70주년 때는 안치환을 불렀으니까 500명 극장에서는 그것이고 70주년이고 해서 1500명 극장 보다시피 꽉 찼잖아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왔죠. 사삼의 진상 규명과 정명이 이뤄지고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 조동연 대표는 힘들지만 당연한 길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함께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여기기에 4.3 길잡이의 길을 계속 정진하려 합니다.